네, 요즘 오름 주변과 들판에서 고사리 채취객들의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에 여행 오는 관광객들도 고사리 채취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 없이 나섰다가는 진드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물 찾기 하듯 넓은 들판을 서성이며 풀 사이에 숨은 고사리를 발견합니다. 한 시간도 안 돼 고사리를 한 송 가득 채웠습니다. 들녘에서 청정 제주 고사리를 캐는 재미에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아, 유튜브 보니까 요 지역에 고사리 많다고 해가지고 제주도 온 김에 한번 와봤어요. 이거 재미삼아서 하는 거긴 한데요. 집에 가서 삶아가지고 집에 있는 건조기에다 말려서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육개장도 해먹고. 문제는 상당수 관광객들이 즉흥적으로 고사리 채취에 나서면서 반팔처럼 가벼운 옷차림으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데 있습니다. 이맘때면 야생 진드기에 물려 생명을 잃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0대 할머니가 올 들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고사리 채취 등 야외 활동을 내오다 지난 22일부터 어지러움과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에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 유행하는 철을 맞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고사리 채취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발열과 우한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